바오쌤이 농원에서 물 1시간 주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물 주는 시간이 1시간은 걸린답니다. 요즘 물 주기도 참 편해요. 이렇게 들고서는 쇼 들고 1시간만 들고 있으면 된답니다. 일단 물 주는 거 끄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착각 끄고서는 끄는 것도 쉬워요. 끄고 물 주는 거 끄고 영상을 지금서부터 찍겠습니다. 오늘은 할미꽃 모종을 해 놓았습니다. 요게 씨앗 뿌리고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싹이 나는데요. 요거를 50공 트레이에다가 59 트레이에다가 하는 거랍니다. 1차로다가 씌워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12, 4, 15까지 15개 판 만들었습니다. 요것이요. 요것이 50개가 이렇게 하나하나 포트에 담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한 두 달 정도 여기서 키운 다음에는 조금 커지면은 요거를 다시 이 9cm 포트에다가 다시 하는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요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는 거고요. 요게 작년에 씨앗 뿌려서 한 거 이렇게 9cm 포트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요게 2년 있으면 꽃이 피기 때문에요. 요게 다 2년 내년에는 꽃이 피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놓는 거고요.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엄청도 쉽답니다. 여기 바오쌤이 농원에서 요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어디다가 지금 이제 놓을까 궁리 중이고요. 놓는 장소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거 포트 해놓은 거를 어디다가 해놓을까 하고 신랑이 궁리를 해서 이 넓은 곳에다가 아무데다가나 그냥 해놓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화분들 제가 키우는 화분들이랍니다. 여기를 쫙 예쁘게 예쁘게 꽃피면은 예쁘고요. 다할리아 꽃도 예쁘게 폈고 안개꽃서부터 양개비꽃서부터 이 요 꽃도 예쁘고요. 이 꽃 저 꽃 다 예쁘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신령이 와서 있습니다. 낮에는 맨날 제가 혼자 들어와서 놀고 있는데 주말에는 신랑이 들어와서 함께 여기서 바오스미 농원에서 놀고 있다입니다. 다할리아 꽃 너무 예쁘죠? 요게 은근히 예뻐요. 와, 색상은 다할리아 색상은 한 9가지 정도 색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 여기가 바오쌤이 농원이고요. 이제 할미꽃 씨앗 뿌려놓은 거 이거를 제가 10개를 해놨는데요. 지금 몇 개 남았나? 2, 4, 6, 8개 남은 거 보니까는 2개 했습니다. 2개에 75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하려면은 몇 개가 나오나? 한 올해도 한 4,000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가 씨앗 뿌려서 할미꽃 모종 해놓는 거. 이쪽에도 다할리아 꽃 예쁘네요. 종이꽃도 예쁘고요. 이쪽 저쪽에다 꽃을 심어놓으면은 요렇게 예쁘게 꽃 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이쪽에는 양귀비꽃은 하나가 지면 하나가 피고 하나가 지면 하나가 피고 그런답니다. 여기 솜털이 뽀송뽀송뽀송 나 있는 우리 집 양귀비꽃 꽃양귀비예요.
예쁘죠? 내년에 또 씨 받아서 심을 거랍니다. 성모님 앞에 이렇게 심어놓고 꽃경은 실컷 한답니다. 수레국화도, 이게 수레국화도 종류가 꽃 색상이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저희는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엄청 예뻐요. 달리아도 이쪽에다가 모아심기 해놨더니 엄청 이쁘고요. 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는 엄청 예쁘네요. 한 바퀴 빙 돌면서 제가 하우스 있는 데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몇 분 영상으로 찍을 거냐 하면은 10분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요게 10분 영상으로 찍어야지. 아, 오늘 날씨도 완전 굿이고요. 엄청 좋아요. 이제 도토리묵을 써놨으니까 묵사발 점심때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할 거고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묵사발 만들기도 엄청 쉽답니다. 묵을 써놓은 다음에 4시간 굳혀가지고 김장김치 슝슝슝슝 썰어서 넣고 오이 채치고 김가루 좀 부셔서 넣고, 아, 예쁘다. 예쁘죠? 와,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밭에다가도 다 꽃 심어놓고 뜰에다가도 다 꽃 심어놓고 그랬답니다. 엄청 이쁘죠? 요게 노란색이 보이는 게 로드베키아랑 금개구이랍니다. 엄청 예쁘죠? 내가 생각하기에도 예쁜 것 같아요. 이쪽에 이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제 영상 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에 구독자 수가 한 명에서 조금 늘었답니다. 유튜브 개설하고 시작한 지 6년 만에 저 구독자 한 명에서 늘었어요. 이거 영상 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쪽에 할미꽃 이렇게 모종은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한 7년 정도 되는 건데요. 꽃 필 때 엄청 예뻤어요. 이쪽에 쭉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하우스 옆에 할미꽃 동산. 아, 오늘은 옥수수 찍어 드리려고요. 이제 옥수수 수염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숨 열리면은 옥수수 수염 나고 나면 옥수수가 주렁주렁주렁 열린다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옥수수를 한 700개 정도를 항상 심어 놓던 곳인데요. 올해는 세어보니까 350개입니다. 죽은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그랬습니다. 요게 내가 심어 놓은 찰 옥수수, 오색 옥수수, 그리고 일빙 흑찰 옥수수랍니다. 요거 따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내가 직접 심어서 옥수수 따먹는 나의 바오세미 농원의 옥수수랍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모모 사서 심은 거, 이거 씨 뿌린 거 내가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뒀습니다. 요쪽에는 일빙 흑찰수 옥수수, 저 요쪽에는 오색 옥수수고, 저쪽에는 또 요거는 찰 옥수수고, 하얀 찰 옥수수 표시를 해놓느냐고요. 다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이 옥수수가 어떤 옥수수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봐야 그게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씨앗을 그 아래에다가 묻어놨습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나만의 알 수 있는 표시랍니다. 예쁘죠? 루드베키아 꽃이에요, 요게. 요게 자세히 보면요, 해바라기도 닮고요. 각가지 다 틀려요. 하나하나 다 틀려요, 요게요. 똑같은 것 같은데도요, 루드베키아가. 그래서 우리 집에 여기 바오세미 농원에 한 무리 심기로 한 2,000개, 3,000개가 심겨져 있는데, 이쪽 저쪽에다가 다 심어놔가지고 요거 다 씨앗 뿌려서 제가 심어 놓는 건데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요런 것도 있어요. 내년에는 요거 씨 받아가지고 할 건데요.
요거. 요것도 루드베키아 종류인데요. 요렇게 핀답니다. 다르죠? 와. 이쪽으로 하우스 속으로 다 넘어갔는데요. 와. 완전 달라요. 모습들이. 이건 꼭 해바라기처럼 요렇게 보인답니다. 와. 벌써 10분 영상으로 지났네요. 핸드폰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금방 30분이 지나간답니다. 우리 올라오는 입구 하우스 옆에 노란 거. 오늘 내가 무슨 작업했느냐면은 여기 풀 뽑기 했습니다. 여기도 풀 뽑기를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요. 여기 다. 여기 하얀 거는 제가 흑색으로 보이는 거는 옆에 풀 있던 거 다 싹 뽑아준 거랍니다. 가끔은 이렇게 뽑아줘야지 예쁘답니다. 요거는 금계곡 표시나요. 요거는 금계곡, 요거는 루드베키아. 이렇게 있죠. 루드베키아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제일 예쁜가 하고 루드베키아 위에 꿀벌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꿀벌들이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오세미 농원에서 12분 영상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날씨는 엄청 더 좋고요. 하늘은 푸르고 금계국에 앉아있는 꿀벌들, 루드베키아에 앉아있는 꿀벌들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합니다. 예쁘죠? 완전 그림 같아요. 예쁘죠? 하늘하늘 황금 물결이랍니다. 영상 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항상 하는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찰칵 영상 찍었습니다.